대주님은 못 되신 것 같다. 그죠? 네. 대주라고 하면 가정이 있으신 분들을 어떻게 보면 대주라고 하시는데, 네. 내 가정을 꾸리지를 못하시고 아직까지 조금 계신 걸로 보여요. 네. 그리고 가슴 속에, 네. 어떻게 보면 내가 애절한 절절한 사랑을 안 해보신 분은 아니야. 그런 건. 그러니까 사랑을 못하신, 뭐지, 여자친구를 만나시거나 뭐 이런 것들은 다 해보시고, 네. 그리고 결혼의 운세도 없진 않았는데 왜 다 놓쳤어? 네. 외롭게 사시는 분이시라는 뜻이야, 지금은. 옛날에는, 네. 그러지 않으셔도 됐었을 뻔했던 분이신데, 네. 지금은 그거를 갖다가 다 놓쳤다고 그러시고, 네. 지금은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 집도 지금 강아지를 키우는데, 예. 강아지 같은 그런 동물들 있죠, 집에서 키우실 수 있는 고양이 두 마리야. 아, 그렇구나. 그런 분들에 대해서, 아, 그런 분들이래, 그런 동물들한테 되게 내 애정을 쏟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교류를 많이 하다기보다는 그냥 동물들이랑 뭔가 이렇게 친분을 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희한하게 지금 뭐지, 신공대주라고 해야 되나? 그냥 뭔가를 되게 크게 뭔가를 놓쳐서 내 마음속에 좌절이라는 게 지금 있어. 네, 예. 로또 1등을 놓쳤습니다. 로또 1등이요? 네, 예, 샀는데 그날 청소하다가 진공 청소기에 빨려 들어가지고, 네. 그거를 쓰레기와 함께 같이 버렸습니다. 어머, 그 아니 근데 쓰레기를 버리기, 네. 전에 우리가 쓰레기통에 넣잖아. 예, 그때도, 예. 그냥 까먹으신 거야? 그때는 진공청소기 안에 들어오는 몰랐죠. 몰랐어요? 네, 예. 다 버리고, 제가 그날 밤일을, 그러니까 편의점 알바를 했다가, 네. 집에 오니까 집에서 고양이 똥은 오줌 냄새가 심하게 나가지고 청소하다가? 네, 예. 아니 고양이 오줌 냄새가 심하니까, 네네. 청소하겠다고 하다가 그거를 같이 진공청소기에 빨려서, 어머. 쓰레기에 버리게 된 거죠. 왜냐면요, 지금 신공대주님을 보잖아요? 예. 그럼 절대 지금 이렇게 있으실 분이 아니야. 예. 나한테 큰 대운이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는 들어오셨어야지가 맞고요. 그리고 두 번이 맞아요. 두 번이 맞아? 네, 예. 한 번은 남들처럼 번호를 바꾸고 못 샀고요. 번호를 했는데 못 샀다고? 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1등을 받았는데 진공청소기에 빨려 들어가서, 네, 예. 그거를 그날 피곤해가지고 잔 사이에 자고 나서 깜빡하고 그걸 쓰레기통에 같이 버리게 된 거죠. 그럼 그것만 있었다면 대주님, 네. 이러고 있으실 분이 아니야. 신공대주님은, 네. 이러고 절대 있으실 분이 아니고, 네. 그리고 원래는요, 되게, 네. 똑똑하시고 되게 뭔가 이렇게 갖춰져야 되는 분이신데, 네. 지금 뭔가 안타깝게도 내가 내 이렇게 인생을 돌이켜보면 억울한 일이 너무 많았어. 머리를 갖다가 머리인지 얼굴인지, 어렸을 때 크게 한번 다쳤다는 적이 있다고 그러시는데 혹시, 예, 예. 어. 치킨 배달을 하면서,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요. 아이고, 어렸을 때? 아니요. 그럼요. 39살 때. 39살 때? 네. 그러면 얼마 안, 그렇게 오래되진 않으셨네요. 10년 안 되셨으니까? 10년은 안 됐고요. 그쵸. 네, 6년 정도, 네. 됐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내 어렸을 때 뭐 한번 내 생명을 위협당할 만큼에 대한 큰 내 몸에 상처가 있거나, 아니면, 네. 그런 일을 당하셨어야 돼. 사고라든가, 네. 아니면은 뭔가 크게 충격을 가해질 만한 상황이 생겼거나, 네, 예. 그런 일이 신정동에 살 때, 서울에 사실 때, 예, 예. 네. 목동 판다촌에 있을 때, 네. 한번 골목을 지나가다가
장난을 치다가 머리를 다쳤습니다. 장난을 치시다가 머리를 다치신 거야? 예, 그게 예. 1차적인 충격이셨고 예. 그리고 이후에 이제 성인이 됐을 때는 배달 일을 하시면서 지금 예, 그렇게 예. 되셨다는 소리시죠? 네, 예, 예. 그러면서 지금 어쨌든 대주님 보면 가슴이 아파. 예, 예. 애려. 예. 내가 내 뜻대로 원하는 대로 다 살 수도 있고요. 복도, 제복도 있고 그렇게 복도 있는 분인데 내 그걸 갖다가 다 놓쳤어. 챙기질 예. 못하고 사셨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내 가슴속에 한이라 그래 그게. 예, 어? 예. 내가 바보 같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나쁜 짓 하고 사신 분도 아닌데 나는 열심히 살았던 죄밖에 없는데 너무 안타깝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금은 어쨌든 간에 크게 하시는 일은 뚜렷하게 들어오진 않으셔요. 예예. 예. 예, 지금은 일 안 하셔요? 지금은 장애연금을 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금만 타시는데 그래도 내가 지금 뭔가 하고 싶고 움직이고 싶으신 건 맞으시죠? 예예. 예. 예. 근데 나는 자꾸 왜 그런 게 보이죠? 어, 뭐 버스 정류장에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조그만하게 매점 있거나 예. 아니면 그 우리 동네에도 있는데 편의점이요. 어, 편의점도 맞는데 그런 예. 대놓고 차리는 그런 데 말고요. 예. 편의점 조그만하게 매점 있으면서 그 옆에 또 철철이 음식 같은 거 파는 것도 뭐 오뎅이라든가 예. 혹은 뭐 요즘에 저쪽 순창병원 보니까 옥수수도 팔고 막 가을 겨울 되면은 군밤이라든가 고구마 같은 거 이런 거 철철이 있잖아요. 그렇게 파는 것들도 있으시더라고. 예예. 예. 예, 그런 거를 장사 같은 거를 하시면은 좀 좋으실 것 같고 아니면 매점. 매점. 어 매점. 예. 예. 편의점. 편의점. 예. 근데 편의점 그런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 예, 고맙습니다. 왜냐면 순간에요. 나 이렇게 연기가 모락모락 나면서 뭐 겨울이라서 그렇게 보이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쪽으로 좀 알아보시면 내가 혜택 받으실 수 있는 것도 있으실 것 같아. 예. 예, 그쵸? 예, 예. 뭐 이렇게 신청을 하면은 내가 그쪽으로 좀 1순위가 된다든가 뭐 이런 쪽으로. 로또방이요. 로또? 예. 장애. 아, 로또방. 예, 예. 아. 장애 등급을 받은 게 있어가지고요. 아, 그게 이제 신청이 가능하시구나. 그게 로또 예. 편의점을, 아니, 로또점을 열 때 예. 그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럼 그쪽으로 한번 알아보세요. 그쪽으로 알아보시면 또 우연치 않게 내가 또 인연 닿아서 하실 수도 있는 게 있으실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매점 편의점이라고 아까 그러셨지만 편의점까지 크게 아니라 그 아까 말씀한 그거 같아. 매점 같이 조그만하게 운영할 수 있는 거. 근데 네. 자영업하기는 싫고요. 자영업하게? 자영업. 아 자영업하기는 싫으시고. 네. 남 밑에서. 일을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냥 이렇게 월급 받으시면서 예, 어, 예. 그래도 상관없어요. 예, 예. 예. 그래도 일하실 때 뭐 내가 크게 큰 욕심 없고 예. 어, 내가 일을 하실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걸 예. 만족으로 하시면 괜찮으셔. 예, 어, 예. 그리고 내가 뭐 나라에서 지원금 나오신다고 마음 편하게 그것만 받고 노실 분도 절대 못돼 성격상 예. 예. 그냥 내가 살아온 과거가 너무 어떻게 보면 희양찬란해. 예. 너무 안타깝고 너무 큰 막 이런 게 있었는데 내가 다 놓친 것 같고 그게 너무 억울하고 내가 바보 같고 내가 힘든 그 마음이 있는 것 뿐이지 앞으로 또 삼재 지내시고 지나시고 예. 하시다 보면 괜찮게 사실 수 있어요. 그냥 단지 내 몸이 좀 아프시다는 거 예. 어, 그런 게 좀 안타깝고 힘든 거죠. 예. 힘내시고 열심히 사세요. 야, 올해는 운전 트일까요? 앞으로는 아니요 올해 그러니까 올해는 신축형 말씀하시는 거 2021년 말씀하시는 GT. 거예요? GT. 아 GT 음력으로 며칠 안 남으셨는데 네. 올해는요 그래도 넘어지는 거 빙판길에 넘어지고 네. 그런 잔사고들 있죠. 예, 어, 예. 순간에 무릎 부딪혀서 이렇게 무릎 쪽으로 아프거나 발목 예. 쪽으로 아프거나 그쪽으로만 예. 조심을 하시면 예. 내년 신축년에는 그래도 큰 문제 없이는 가시되 사람들이랑 막 큰 교류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 하지만 예.
그냥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조금 시비수가 있어. 시비수가 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괜히 싸움을 걸려오거나 괜히 예. 나한테 시비 거는 거 있잖아. 예, 예. 어, 그러면서 좀 내가 속상할 일이 생기실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 그것만 조심하시래. 근데 예. 그거는 내가 잘못한 거 아니어도 시비수 있을 땐 또 막 사람들이 나한테 시비 걸어. 근데 예. 그걸 갖다가 어차피 싸우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시잖아요. 그냥 그러고 가, 지나가시면 또 괜찮으세요. 네, 예, 괜찮으세요. 감사합니다. 사장님!